원두를 벗고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장애 학생 4명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문을 연 지 7개월, 월 매출은 250만 원 남짓. 취업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교 기업이라 지원금이 있지만 매달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을 직접 길러 판매하는 또 다른 장애학교 기업입니다. 촉진제 없이 국산 콩으로 재배되는 친환경 콩나물인데도 납품은 거절되기 일쑤입니다. 장애학생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품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무농약 콩나물에다가 세척해서 깨끗하게 하고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좋아요. 저는 이제 스팀을 잘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라떼 아트도 연습하고 있고. 학교 기업이 장애학생들의 홀로서기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이란 더 높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